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SM과 하이브 이슈로 엔터주에 대한 전반적인 좀 투자와 관련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데 관련된 이야기 오늘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엔터주를 들고 오셨는데 이 엔터주를 들고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하이브하고 지금 카카오의 어떻게 보면 SM 경영권 분쟁이랑 가져온 건 아니고요. 워낙 그 미디어 엔터 쪽이 펀더멘탈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가가 좀 덜 빠지는 좀 하방 안정성이 좀 강하게 유지된다는 점이고 미디어 엔터 자체 산업이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좀 업그레이드 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본질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건 네네. 최근에 뭐 넷플릭스가 한국에 투자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전반적인 동향을 함께 좀 짚고 가볼까요? 네네 말씀 주신 대로 넷플릭스가 올해도 역시 6천억 넘게 투자를 하고요. 그다음에 OTT 기반의 제작 편수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따르면 아시아 태평양 지구 OTT가 지금 연간 작년 기준으로 한 130억 달러였다면 지금 연평균 22%씩 성장해서 2027년까지는 494억 달러까지 성장할 전망입니다. 넷플릭스도 전년 대비해서 약 25편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34편까지 좀 증가할 전망이고요. 총 34편의 K-컨텐츠는 역대 최대 컨텐츠의 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디즈니 플러스도 2023년까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면서 50개 이상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찍고 그다음에 디즈니 콘텐츠 쇼케이스에 밝힌 거는 아시아 지역 공략을 위해서 한국 드라마는 추가 투자, 언제든 콘텐츠 투자를 추가 확대하겠다고까지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콘텐츠 관련돼서 넷플릭스를 봤을 때 비영어권에 10위권 이상을 꾸준히 들어갔던 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랑 지금 우리 학교는인데 요거 관련돼서 2022년 넷플릭스 구독자가 60% 이상이 한국 콘텐츠에 대한 높은 관심도와 충성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넷플릭스 또한 올해 드라마 방영 편수를 기존에 예상됐던 12편에서 15편까지 확대되고 그리고 그 외에 디즈니라든지 티빙 그리고 SBS나 JTBC 역시도 방영 드라마 편수를 2편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2023년 라인업이 여전히 작년 대비해서 확장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쪽은 어떻습니까? 사실 미국도 중요하지만 중국 관련 콘텐츠 쪽도 수요가 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관련된 매출 비중은 콘텐츠 회사에 전혀 지금 반영은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사드 이전향으로 만약에 중국 그 OTT로 활발하게 만약 투자가 간다고 치면 현재 중국향 수출 규모의 한 최소한 6배 이상 커지는 한 1000억대 이상 지금 뭐 200억 미만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 1000억대 이상을 보고 있는데 이 부분 관련돼서는 역시나 그 중국 관련된 협상력이 증가하기 위해서 텐트폴 50억 이상의 작품에 많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작권 보유 비중도 확대되고 프로그램 단독 수출도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그 이슈화된 거 외에는 실질적으로 나간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드라마 대형 제작사들의 수익성 중심에서 중소형 제작사들까지 수익성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옛날에 나갔던 그 작품, 그러니까 구작이라고 하죠. 구작까지 같이 파는 비율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드디어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형 제작사들 역시도 대형 제작사들과 같이 양적이고 질적 성장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A스토리 같은 경우가 미국의 리메이크를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사실 콘텐츠 중에 좀 말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만 주가의 탄력이 엄청난 이슈를 받지 않으면 사실 엄청 강하게 가는 것 같지는 않고요. 뭐 레몽레인이 최근에 재벌집 막내 아들 나왔을 네네. 때는 막 상한가를 가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종목들은 사실 잘 간다라는 느낌 못 받았는데 그에 비해서 엔터 쪽은 좀 잘 가는 것 같아요. 네, 콘텐츠는 확실히 가장 그 제일 끝단에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굉장히 좀 무겁거든요. 그죠. 스튜디오 드래곤도 계속 신작을 가장 많은 지식 콘텐츠 IP를 보유한 회사인데 너무 무겁고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도 사실 매출과 이익 같은 경우는 올해 매출 이익 모두 30% 이상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대장이 못 가는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기대가 너무 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자체도 지금 여전히 주가가
주가 대비 밸류에이션이 싸지 않은 수준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굉장히 뭐 7만 원에서 8만 원대 계속 좀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면에 엔터는 실제 숫자도 찍히지만 계속적으로 이슈를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하이 부분 좀 말씀드리면 이수만 지분의 14.8%를 인수하면서 단일 그 SM 관련돼서 현재로서는 최대 주주를 나타내고 있고요. 물론 이 부분 관련돼서 뭐 SM 지배구조를 해결한 부분도 있고 하이브 입장에서는 단기 차입금을 3,200억 이상 했기 때문에 하이브가 갖고 있는 현금이 지금 약 7,000억에서 8,000억 정도니까 하이브의 그 재무 구조에 좀 부담이 되는 수준인 건 분명합니다. 3,000억 정도 넘게 했을 때. 하지만 이제 장점부터 말씀드리면 2024년에 BTS 3사 2년 동안의 공백을 그 SM의 강력한 그 IP 홀더로 당연히 연간 영업이 한 1,300억대까지 소위 말하는 SM 실적이 반영될 경우에는 그 BTS의 공백이 전혀 못 느껴질 정도로 뭐 완벽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지금 소위 말하는 하이브 대 YG 그다음에 네이버 위버스가 한 팀 그거에 VS SM과 JYP DOU가 한 팀이었는데 만약에 하이브가 SM을 인수할 경우엔 하이브, YG, SM, JYP, DOU, 위버스 모든 K-POP 관련된 직간접적 플랫폼을 다 모두 연결해서 다 어떻게 보면 하이브가 다 통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K-POP 아티스트 중에 가장 좀 그 일본 진출 관련돼서 가장 강력한 그 경쟁력을 갖고 있는 SM을 인수할 경우에는 하이브의 그 아티스트가 일본 진출에 좀 더 강력한 모멘텀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 반면에 SM의 그 아티스트는 일본 진출은 강한 반면에 미국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하이브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미국의 힙합 레이블을 인수하면서 두 개의 미국 레이블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SM의 그 아티스트가 하이브를 통해서 미국 진출에 대한 또 기대감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공연의 단가가 지금 올해부터는 약 10에서 20% 정도 판가가 올라가는 네. 작년에 만약에 소위 말하는 단위 그 공연의 그 단위 규모의 공연이 좀 축소가 되고 여러 가지 뭐 마진 원가 인상으로 인한 마진 축소가 됐다면 올해는 본격적으로 전체 판매 가격을 10에서 20% 정도 올릴 것으로 네 그래서 양적인 성장이랑 질적 성장 모두 가져갈 걸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 K-POP 산업의 최대 초창기 모멘텀을 갖고 있는 일본에서 예를 들어 뭐 유튜브나 유튜브 조회수나 음반 판매가 줄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실제 일본 관련돼서 보면 현지인 그 일본 현지인 아티스트와 결합된 형태로 압도적으로 지금 시장 성공을 했고 이 부분이 북미에서 걸그룹 런칭할 때도 대부분이 이 시스템 현지화 시스템을 따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관련돼서도 여전히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과 그 일본 내에서도 차트에 상위권을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뉴진스 같은 경우도 뭐 디토나 OMG가 미국 핫백에 그 저연차, 그러니까 3연차 미만의 신인 아티스트 중에 가장 빠르게 좀 입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어마어마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수익률은 어떻습니까? 네, 최근에 코스피 지수도 견조하게 올라왔죠. 지금 10% 정도 올라온 상태고 코스닥은 역시나 2차 전지 강세로 18%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미디어 엔터 20개 상위 업종의 한 달간 평균 등락률은 12% 정도로 지수보다 조금 언더퍼포먼한 수준인데 반면에 종목별로 보면 SM 같은 경우가 62% 상승했고요. SBS 콘텐츠 허브가 44%, 그다음에 지니 뮤직이 30% 성장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DNC 미디어 마이너스 11%, 콘텐츠리 중앙 마이너스 9%, 스튜디오 드래곤은 7%로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실적도 좋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진한 흐름 나타내고 있고 엔터사 가운데서는 JYP가 아마 가장 긍정적인 실적일 것 같은데 네, 전반적인 실적 상황 함께 짚고 갈까요? 네, 맞습니다. JYP가 실적은 가장 기대되는데 아직 실적이 나오지 않았고요. 먼저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 네, 그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43% 증가한 6,979억을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 24% 증가한 652억을 기록했습니다. 4분기 분기 실적만 따로 떼내도 매출 1,905억에 영업이익 12억을 기록했는데요. 물론 이익단에서는 여러 가지 일회성 비용, 제작사 인수라든지 성과급 지급 등의 비용이 추가됐지만 매출이 늘어났다는 점, 그리고 OTT를 통한 수출 다각화
전파가 성장 요인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한 해 동안 글로벌 OTT로 가장 빠르게 수출을 확장했고요.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시즌2가 예상이 되는 대규모 이제 뭐 더 글로리를 포함해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시죠? 아, 네.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네. 그다음에 뭐 작은 아씨들 슈룹 등이 이제 구작으로 판매가 되고요. 그다음에 돼지의 왕이라든지 유미의 세포들 형사록이 티빙으로 티빙 오리지널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디즈니 플러스의 커넥트가 판매될 것을 보고 있으면서 다양한 OTT와 컨텐츠를 협업하면서 작년 대비해서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도 컨텐츠의 물량 자체가 Q가 2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M 같은 경우가 실적이 나왔는데 SM도 실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4분기 별도 매출은 전년 대비 24% 증가 2,564억을 기록했고 영업이익 또한 전년 대비 70% 증가 252억을 기록했는데 역시나 압도적인 NCT의 콘서트 판매 실적 35회가 반영이 됐고요. 그 다음에 NCT 드림, 그 다음에 레드벨벳의 음반 판매량이 대폭 호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연간으로는 8,484억에 전년 대비 21%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또한 935억으로 39% 증가하면서 매출과 이익이 분기와 연결 실적이 모두 실적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슈퍼주니어 외에 NCT 127, 샤이니, 그다음에 에스파의 1분기, 2분기 연속으로 지금 정규 앨범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NCT 드림 콘서트 외에 에스파 일본 콘서트 등 다양한 콘서트, 오프라인 콘서트를 통해 1분기에도 실적 성장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이브 실적은 어떻습니까? 네, 하이브 같은 경우는 실적이 지금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올해 연간으로는 하이브 같은 경우는 올해 매출이 조금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업데이트되는 거는 만약에 SM의 실적이 반영될 경우에는 연매출 단에서는 5% 정도 증가하는 수준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한 1조 한 8천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 2,300억으로 영업이익은 전년도 정도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사실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해서 한 10에서 15% 감익을 예상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지금 SM의 실적이 반영될 거라고 보고 지금 실적 추정치가 조금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데 사실 뭐 엔터라든지 컨텐츠는 꼭 실적대로 주가가 가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면 주가 탄력만 봤을 때 대표님의 탑픽 종목은 어떤 겁니까? 네, 제 탑픽은 역시나 올해 가장 그 엔터 라인업이 제일 잘 돼 있는 엔터 라인업만 지금 신규 아티스트 4개 라인업이 나오고 있는 JYP인데요. 계속 JYP에는 변함이 없는데 JYP 주가가 안 빠져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사실 하이브랑 SM 중에 하이브나 SM을 가지신 분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경영권 분쟁할 때는 절대 팔 필요가 없고요. 3월 2일 주총까지 일단 보유를 하시고 보통은 피인수당하는 SM을 많이 더 주가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맞는데 본질적인 펀더멘탈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하이브가 엔터 중에 가장 탑픽으로 꼽을 만하고 사실 하이브 뭐 BTS 군대 가서 실적에 깨질 거란 부분은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돼 90% 이상 반영이 저는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역발상의 관점으로 생각하자 하이브 BTS 말고도 지금 르세라핌이나 지금 뉴진스가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죠. 초도 물량이 지금 80만 장 이상 팔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진스는 역대 최단기간 내에 지금 핫100에 올라갔거든요. BTS 다음으로. 그래서 사실 뉴진스나 그 르세라핌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고요. 그 외에도 TXT, 그다음에 엔하이픈 같은 그 보이그룹이 상당히 지금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K-POP 아티스트의 일단 단순 앨범 판매량만 봤을 때 TXT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븐틴도 있죠. 세븐틴이 지금 작년에 558만 장을 팔았거든요. 엄청난 양이거든요. 그래서 하이브가 역시나 작년에도 압도적으로 음반 판매량 2,150만 장으로 1등을 기록했는데요. 올해도 BTS 솔로가 네 팀으로 나눠져서 유닛으로 활동을 하고요. 그다음 BTS 솔로 네 팀 역시도 월드 투어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뉴진스와 르세라핌도 월드 투어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세븐틴과 TXT, NIF는 지금 돔 투어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콘서트의 모객이 증가하고 아까 말씀드린 콘서트의 단가가 10에서 20% 정도 증가할 경우에 P와 Q가
모두 증가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 역시도 이제 플랫폼으로 봐줘야 되는데 위버스라는 강력한 플랫폼이 이제 본격적으로 팬덤 커뮤니티 확장을 통한 수익화 모델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게 크더라고요. 위버스가 네. 이제 아무래도 요즘에는 플랫폼 시대이지 않습니까? 뭐 검색을 하려고 해도 네이버나 맞습니다. 구글 네. 뭐 가야 되고 뭐 사실 컨텐츠 보려고 해도 플랫폼인 넷플릭스 이용해야 되고 네네. 그런데 보니까 팬덤 쪽에서 위버스라든지 디어유가 이제 같이 나오게 되면 그 효과도 어마어마할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더라고요. 네, 지금 그 위버스가 지금 연간 한 1000억 가까이 네, 750억에서 한 1000억 정도 매출 나는 회사인데 디어유도 한 750억 정도 매출이 나는 회사거든요. 그럼 매출 단에서만 2000억 넘는 매출을 예상하고 있고 이 위버스나 디어유 같은 경우는 마진율이 거의 30%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마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 디어유랑 합산될 경우에는 아티스트의 확장 굉장히 확장세가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가 QC 미디어 홀딩스라고 미국 내에서 있는 힙합 레이블을 인수하면서 미국 내 입지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아마 국내 엔터 기획사 중에 가장 강력한 미국 내 입지를 자랑할 것을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SM 아티스트가 미국 진출이 굉장히 약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상당 부분 보강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빌보드 랭크에는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네. 어떻게 보세요? 사실 가격 전략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저는 18만 원대 정도 가격인데요. 18만 원대 가격이 PER로 치면 하이브가 과거에 지금 40만 원 이상 갔을 때는 PER 50배 넘게 갔는데 많이 빠지긴 빠졌습니다. 38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18만 4,500원 현재 가격은 나쁜 가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항상 보면 뭐 5% 이상 조정이 나온 다음에 매수하라고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오늘 장이 빠져 18만 4,500원보다 더 빠진 18만 원 초중반 가격이면 저는 매력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16만 원이 안 빠지는 가격, 네, 16만 원에서 18만 원대는 분할로 좀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네, 있습니다. 목표가는 그렇다면 24만 6,500원대 보자라는 네. 의견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